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 손 선수의 체포는 계산된 인질 외교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손 선수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구금됐는데요. 손 선수는 현재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이 전 감독 하오웨이 감독이 연루된 승부 조작 사건 가담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17일 중국계 미국 매체 NDT TV에 따르면 중국의 수석 시사평론가 탕진위안은 손 선수가 체포된 시기는 한국이 미국 일본 간 군사동맹을 재개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이런 타이밍에는 중국 공산당의 신중한 계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를 재구성해 중국을 환하게 했다며 중국이 손 선수를 체포하는 방법으로 우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.